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은 미양님 가족하고도 같이 나왔습니다. 간주 시간은 새벽 4시고요. 한 3시간 전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몇 마리, 회장님? 네? 한 마리? 욕심 안 내고. 한 마리 반.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조심해서 가시게요. 자, 여기는 맛조개 대신 우럭조개가 반겨주네요. 우와, 우럭조개. 솔랑. 있지요. 바짝 꽂았나지. 우럭조개 그냥 줍줍하네, 줍줍.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지금 낙지는 물이 빠지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잡아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속이 이렇게 돌아다니네. 속 솔랑. 우와, 있지요. 근데 너는 대상 어종 아니니까 그냥 놔줄게. 잘 가라. 짠. 엄마. 슝. 자, 낚시. 자, 너 낚시 잡으세요. 자, 낚시. 자, 잡아요, 낚시. 눌러. 우후. 낚시. 솔랑. 우후. 집어 넣으셔. 낚시, 낚시. 우후, 낚시. 오, 다리 길죠? 우와, 낚시 솔랑. 우와, 기저귀. 우와, 기저귀 파야 되는데? 으이씨. 옆에를 파야 되는데? 옆에. 네, 옆에를 파야 돼요, 옆에. 네. 들었다 놨다. 우리가 그걸 안 갖고 왔어요. 파는 걸 안 갖고 왔어요, 옆에를. 네, 그렇지, 그렇지. 기저귀. 쭉쭉. 그렇죠. 옆에 땅을 파줘야 돼. 우리가 파는 거 안 갖고 가지고, 그죠? 옆에 파야 돼, 옆에를. 다 나왔는지. 다 나왔어요? 옆에를 파야 돼. 자, 우와, 기저귀. 우후, 와, 기저귀. 솔랑 기저귀 있지요. 우와, 대박. 기저귀. 오, 낚시 솔랑. 집어넣으세요. 우와, 골뱅이. 골뱅이가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있네. 자, 골뱅이. 우후, 솔랑 있지요. 오, 그러니까 첫 수확. 다리가 기네. 야, 집어 드세요. 우와, 낙지, 낙지, 낙지. 우후, 여기 숨어 있어. 낙지 솔랑. 우후, 있지요. 기어 당기셔. 우와, 우와, 잠깐만, 낚시 한번 보여주게. 자, 이렇게 쭉쭉 뻗어있네. 우와, 그죠? 낚시 잡으세요. 낚시 솔랑. 우와, 봐봐, 이게 낚시, 낚시 부르시죠? 이게 이렇게 낚시 구멍 아까. 예. 저 조수가 잘 따댕겨야지. 조수가 잘 따댕겨야요. 우와, 여깄다, 낙지. 잡았다, 낙지, 솔랑, 우와. 이야, 얘네들. 이야, 그만 놔. 이 미역을 놔라. 이야, 솔랑, 있지요. 자, 낙지. 잡았다. 낙지, 솔랑, 있지요. 우와. 나 잡아가셔가고 있는 낙지. 우, 세 번 낙지인데? 너도 잡아가야지. 집에 가자. 솔랑, 후후. 있지요. 우와, 물을 내뿜는 쭈꾸미. 솔랑. 우와, 야, 나와라, 가자. 우와.
조금 대박. 우후. 오늘 기어 댕기는 미양님. 와,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쳤다. 우와, 쭈꾸미, 대왕 쭈꾸미. 우와, 솔랑. 있지요. 우하. 자, 간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더 남았는데,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그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네요. 자, 오늘의 최종 조감입니다. 오늘은 낙지 한 10마리 이상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 완전 대왕 쭈꾸미 2마리 잡고,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미양님네 조과를 보여드려야겠네. 자, 이제 미양님네 조과. 등장! 우와, 낙지. 우와. 우와. 사장님, 낙지 제법 실하게 많이 잡으셨네. 오. 한 10마리 될까요? 응, 네. 우와. 미역 먹으러 가려고 사러. 미역 먹을까? 카메라. 안무가 미역 자른데. 예. 예, 저기 까먹지. 우와. 우와.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골뱅이. 어디 갈 거지냐? 응. 오, 막 겁나 고마워. 뭐 일이라고 있어? 우와, 낙지 어마어마하죠? 우와, 자, 탕탕이로 넣을게요. 천천히 넣어서 먹어야겠네요.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되겠네. 아니, 이거만 그죠? 넣고. 응, 그러니까. 와, 이거 사이즈 대박이다, 진짜. 그죠? 사이즈 대박. 와. 아, 냉이 냄새가 엄청 좋긴 하네. 아이고, 안 돼. 되게. 벽에 갖고 와, 바닥에 힘들게. 네? 벽에 갈까요? 이쪽, 이쪽. 산낙지는 기름장. 나 혼자 짠. 맛있다. 와, 진짜 낙지 대박이네. 낙지 대박. 사이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떡밥 맛있어. 산낙지 하나 올리고, 뱃살 올리고, 네. 우와, 낙지. 자, 그 다음에, 미양님네에서 가져오신, 이게 뭐죠? 냉이요. 냉이.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대가리 숫자를 세봐야겠네. 몇 마리 잡은지 모르니까. 와, 이게 감태구나. 감태 잡으면서 딴 거는 뭐는 못 잡아요? 그래, 저거 잡으면 뭐 잡을 거 있어요, 갑자기. 아버님은 기사구만, 기사. 짐꾼.
흠싸게 안 나온 게 아예 안 해보셨구만요. 아이고. 사람이 없어요, 이 시골에 가. 매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는 감태라고 합니다, 감태. 근데 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풀인지, 매생인지, 감태인지 잘 모르니까. 그쵸? 감태철이라고 합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현지에서 저희 어머님들한테 물어보고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저렇게 매생이 열심히 또 작업을 하셔가지고 또 자제분들한테 또 보내드리고 올해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고생해가지고 잡아주신 걸 맛있게 먹고 시간 나시면 어머니들한테, 아버님들한테 전화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